심한 변비는 대장암의 신호일 수 있다. 아~ OX 하나, 둘, 셋. 자, 변비가 대장암의 신호다. 볼 것도 없지 뭐. 우리 고은주 학생, 머리에 그룹부라고 하나요? 말고 있는데 X예요? 자고로 옛말에 소변을 참으면 병이 되지만 큰 변을 참으면 약이 된다. 이런 말 있잖아. 그런 말 어디 있어? 그런 말이에요? 너 언제 그런 얘기 들었어? 우리 할머니가 그랬단 말이야. 할머니가? 한번 물어볼게. 이런 말 있어요? 어르신? 죄송합니다. 선생님도 예전에 변비가 네. 심해서 일주일 만에 화장실을 갔다가 얼굴에 혈관이 다 터진 적이 있어요. 선생님. 왜냐면 얼굴에 혈관이 다 터져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그때 얼굴이 더 커진 거예요? 얼굴이 더 커졌어요. 그때 시작이구나. 네. 자, 우선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요? 변비는 대장을 만들 수 있다? 아닙니다. 변비가 대장을 만드는 건 아니지만 대장암이 진행되는 사람에게 변비가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가 맞습니다. 실제로 병원에 오시는 분의 대부분은 복통, 설사, 변비, 잦은 방귀 등을 증상을 호소해서 병원에 오는데요. 이런 분들이 다 대장암은 아니죠. 대부분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나 장에 관련된 염증일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아까 우리 변호사를 꿈꾸는 학생이 그 얘기를 했죠. 실제로 심한 변비, 4, 50대에 반복되는 소화관계 증상을 동반하는 변비인 경우에는 대장암일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대장내시경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선생님, 네. 아까 은주가 얘기한 뭐 변을 참으면 좋다 이런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 저도 할머니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있으면 대장암 생존율이 특히 낮습니다. 아, 저건 뭐. 1번 치질, 2번 당뇨병. 얘들아, 날 따르라. 자, 1번, 2번 중에 하나, 둘, 셋. 아이. 2번? 당뇨, 당뇨, 당뇨. 우리 허참 전학생이 나를 따르라. 올 100인가요? 2번? 네. 네, 그 리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리더 허참 학생이 정답을 말해주세요. 이게 2014년에 그동안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다 분석을 해서 메타 분석이라는 논문이 나왔는데 거기 보니까 당뇨병이 있으면서 대장암이 있는 분들이 당뇨병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사망률이 약 한 17% 정도 더 높았습니다. 왜 높은가 또 분석을 해봤더니 당뇨병이 있으면 치료 후에 재발이나 또 딴 데로 전이되는 전이가 더 잘 되고 또 이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받으면서 합병증이 잘 생겨요. 그래서 사망률이 낮고요.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당뇨병 자체가 대장암의 위험인자고 당뇨병 있는 분들이 대장암이 잘 걸린다는 거고 또 같이 당뇨병 있는 분들 중에서 혈당 조절이 잘 되는 분들은 또 예후가 좋은데 안 되는 분들은 또 예후가 나빴다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이 잘 예방하고 잘 관리해야지만 암도 예방하면서 또 치료 효과도 좋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 지금 현재 당뇨를 앓고 있는 학내는 네. 대장암 걸릴 확률도 높고 생존율도 낮습니까? 아, 그게 또 논문을 보면 그 당뇨 관리를 엄격하게 잘하는 사람들은 또 정상인 분에 비해서 같이 대장암 걸리더라도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행이다. 또 당뇨병 있는 분들이 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정기적인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용종을 다 잘라내고 또 관리를 잘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래야 다행이다. 어쨌든 맞췄죠? 맞췄기 때문에. 와, 야, 야, 허참, 허참, 야, 야, 모자 돌려. 어? 예? 응? 얼마씩이라도 내놔. 다음 중에 대장암을 예방하는 영양제가 있어요. 1번 칼슘, 2번 콜라겐, 3번 루테인. 눈. 콜라겐은 피부. 칼슘은 뼈. 뼈. 콜라겐은 모든 이 기관을 다 담당한다. 아니지. 콜라겐은 피부고 칼슘이 모든 걸 담당해요. 잘 생각해봐. 너 장은 이렇게 연동작용을 해야 되는데 울쩍 움직일 때는 루테인이 아, 필요 없지. 콜라겐이 중요하지. 네, 너 한성이 말 잘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정답 뭘까요? 정답은 1번입니다. 칼슘이에요? 왜? 칼슘? 왜? 술 드시고 토해본 적 있으시죠? 네. 그럼 많아요. 뭐 나와요?
토할 때 토사물 담즙산이 나와요. 초록색. 예. 그걸 담즙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암은 고기 먹는 사람이 잘 걸려요. 풀 먹는 사람이 잘 걸려요. 고기 먹는 고기. 사람. 왜 그러냐면은 이 고기를 소화시키기 위해서 이 담즙산이 많이 나오는데 이 초록색 담즙산이 지나치게 많이 나오면 대장을 자극을 해가지고 대장암에 걸릴 수가 있는데 칼슘을 먹게 되면 이 담즙산이나 고기의 지방을 얘가 껴안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아. 그래서 칼슘이 중요하고요. 또 그런 작용 아니더라도 칼슘 자체가요 부족하면은 대장 상피세포가 막 증식을 하는 거예요. 대장이 딱딱해지겠죠. 그래서 칼슘을 드시면은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 이유는 대장암을 예방하기 위해서였어요. 문제 어떤 게 정답인지 꼭 기억하면서 우리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네. 반장 2교시 수업.